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네, 1회에서 경비원 장스칭은 왕민차오가 무기고에 들어간 틈을 타서 밖으로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 이어 그는 바로 곁에 창고 쪽으로 달리며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러면 이때 무기고에 있었던 왕민환과 왕민차오는 대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 둘은 무기고 안이 너무나도 혼잡하여 아직도 안에서 자동소총을 찾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뭐야? 저놈이 어떻게 도망쳤어? 그 둘은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경비원을 향해 쫓아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창고 쪽에서 한 남자가 척 나옵니다. 얘는 이름이 청카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영웅주의 사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던 겁없는 사람이었죠. 청카이는 손에 쇠몽둥이가 쥐어져 있었는데 뭐야 뭐야 뭔 일이야 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이쪽으로 쫓아오는 왕민팡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민팡은 권총을 빼들고 야야 움직이지 마라 쏜다 라고 외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청카이는 권총이고 나발이고 안중에도 없이 그냥 쇠방망이를 휘둘러댑니다. 헐, 이런 걸 뭐 용맹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어 빵빵 하고 두 방이 탄약은 청카이한테 꽂히게 되었고 그는 당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총소리를 듣고 다리가 풀린 경비원은 또 왕민초한테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경비원은 또 절을 하면서 그냥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라 짱스칭아, 너도 참 재밌는 놈이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또 도망칠 궁리까지 했다니? 요놈 요거 어떻게 처리하지? 네, 그러자 아이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 그럼 일단 알았고 일어나 봐라. 너 그 무기고 내부를 잘 알지? 가서 자동소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럼 내 목숨만은 살려주지. 네, 그 무기고 안이 너무나도 크고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경비원이 도움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또 경비원 짱스칭이 스타일대로라면 당연히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내 자동소총을 얻게 되었고 탄약 80여 발까지 챙기게 되었답니다. 야야 죽인다야 한창 흐뭇해서 그 자동소총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눈에는 다른 한 물건이 보입니다. 왕민차오야 너 그 경비원 아저씨 잘 지켜봐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도끼로 그냥 내일 찍어라 알았니? 네, 이 왕민팡은 그 무기고 안이 폭약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엄청 긴 도화선을 구해서 이 느려서 경비실 밖에까지 느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성냥으로 불을 확 달아버립니다. 이어 또 냅다 막 도망치는데 아야 경비원 아저씨를 까먹었네 어디 갔니? 네, 그 포파약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왕민초도 그냥 냅다 도망쳤고 경비원 아저씨도 이때다 싶어 그냥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답니다. 이어 빵빵 왕민팡은 경비원 아저씨를 향해 두 방을 쐈지만 모두 명중을 못했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빵 하고 그냥 무기고가 폭발한 거였죠. 이어 그 주위에 있었던 건물들도 그 충격으로 유리들이 그냥 쨍그랑하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주위의 창고와 뭐 건물들에 옮겨붙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자동소총을 척 끼고 탄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척 메고는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네, 이놈은 바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왕민팡이었죠. 동생아 넌 이제 집에 가라.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잊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제부터 일은 형이 혼자서 다 할 거다. 네, 하지만 뭐 걔가 있으면 끝날 일인가요? 그 경비원 아저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그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다 들통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왕민팡의 계획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면 먼저 그한테 위협이 되는 총을 가진 경찰을 제거해야만 했죠. 그는 저번 회에 갔었던 시에제잉 대대장 집으로 먼저 향합니다. 먼저 그 대가리부터 따려는 거죠. 문을 쾅쾅 두드리며 큰일 났습니다 대대장님, 누가 그 무기고와 창고에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뭐? 이어 얼마 안 있자 시쟁잉이 나와 봅니다. 헐, 이건 뭐야 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하지만 이때 시에 쨍잉은 저 멀리 불타는 쪽을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왕민팡이 자동 소총을 콱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탄창을 찰컥 하고 분리시켜 버렸죠. 그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서 왕민팡은 반응도 못했답니다. 역시 무장대 대대장은 대대장이죠. 어이, 그건 그렇고 이 자동 소총은 왜 네가 갖고 있니? 대대장은 자신이 권총을 뽑아 왕민팡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아, 네, 아까 먼저 창고에 불났었고 제가 경비원을 도와 건질 수 있는 무기들을 먼저 다 뺐습니다. 이 자동 소총 여기에요. 왕민팡은 그 탄창이 없는 자동 소총을 대대장한테 바쳤고 그걸 바꿔서야 대대장은 권총을 거둡니다. 야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저 불을 꺼. 대대장은 왕민팡한테 명령을 내린 뒤 뒤돌아서서 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민팡한테는 저번 회에 다른 경찰한테서 그 빼앗은 권총 한 자루가 있잖아요. 네, 이 왕민팡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는 대대장이 뒤통수에 대고 빵! 하고 한방 먹입니다. 헐, 제 아무리 뭐 엘리트 경찰이어도 그 뒤통수를 보인 이상 약이 없었던 거죠. 이 왕민팡은 자동 소총과 탄창을 챙기고는 다시 대대장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건 또 왜일까요? 네, 어차피 이렇게 잡히면 총살 맞을 인생인데 이 수총각 몸으로 가기는 싫었던 거죠. 이어 그가 불을 확 켜자 이미 그 총소리에 놀라 깨난 대대장이 와이프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는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네, 그 대대장이 와이프는 그 시골에서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이, 뭐 몇 개살 쳐다보니? 어? 와서 내 옷을 벗기지 않고! 네, 그러자 그 여자는 잠옷 차림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왕민팡이 바지를 벗기곤 또 철석철석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분 뒤였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아냐고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잡혀서 다 진술했습니다. 그 하룻밤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보여갖고 빨리 끝냈다고 합니다. 네, 뭐 왠지 쇼타이밍이 뭐 변명으로 들리긴 하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또 철석철석을 끝마치고는 머리에 권총을 들이밉니다. 야, 니도 가기 전에 수총국이랑 했으니 좋겠다 야 하고는 팡팡 하고 쏴서 죽이고는 또 나갑니다. 오케이, 이제 뭐 할 것도 다 해보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놈도 다 제거해버렸겠다. 리라이 원아, 이제 네 차례다. 그는 자동 소총을 척 메고 리라이 원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 에? 저건 누구지? 오라, 왕원빈이구나. 너희놈 요거 잘 걸렸다. 네, 얘는 낮에 뭐 먼지 펄펄 나게 처음 맞고 있는 왕민팡을 구경하면서 깨꼬소하게 웃어댔던 놈이었습니다. 이 왕민팡은 멀리서 자동 소총을 쫙 조준합니다. 그 폼은 겁나 멋있었겠죠. 하지만 빵 하고 쏘니 헛방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빵 하고 쐈는데 또 헛방이랍니다. 왕민팡은 왕원빈 쪽으로 막 달려가며 따다다다다랑 하고 쏘자 겨우 맞췄다고 합니다. 이놈아, 이거 전에 나왔던 바이더산과 그 쏘장빙 에 비하면 사격 수준이 그냥 너무 형편없었죠. 하지만 이때 왕원빈이 딸이 그 총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왔답니다. 뭔 소리지 하고요. 그러다 왕민팡과 눈길이 마주칩니다. 아야 보게 하며 왕민팡은 또 다다다다다당 하고 아예 연발을 먹입니다. 그 중에 한 방은 그 딸이 머리 정중앙을 관통하여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그 두 명을 죽이고 왕민팡은 급급히 리라이원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때 리라이원도 그 총소리를 듣고 나와보게 되었답니다. 그 두 왼수는 그렇게 집 앞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죠. 리라이원을 보자 왕민팡은 피가 막 거꾸로 쏟아짐을 느낍니다. 너 이놈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데 에? 철컹철컹하고 그냥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뿌싸, 그 관건적인 시각에 탄약이 떨어졌던 겁니다. 왕민팡은 또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가방에서 탄창을 빼듭니다. 아싸, 리라이원은 드디어 얼싸좋다 하고 집안으로 냅다 도망칩니다. 이때 왕민팡은 진짜 미칠 지경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놈을 죽여야 하는데 탄약이 떨어지다뇨. 그는 탄창을 바꾸며 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네, 그 문은 역시 안에서 잠겨져 있었죠. 왕민팡은 조금 떨어져서 그 문으로 향해 팡팡팡 하고 쏘아댑니다. 그리고는 다리로 문을 팡 하고 찾아 열립니다. 리라이원,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어딨니? 어? 이어서 집안의 침실문은 또 팡! 하고 그도 찾아. 헐, 그시 그 돼지 같은 리라이원이 와이프가
창문을 겨우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바로 그 여자의 의심병으로 하여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였죠. 그녀는 너무도 뚱뚱해서 창문에 떡 걸려서 겨우 비비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이 형수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며 그냥 따다다다다랑 하고 왕민팡은 또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탄약은 그 여자의 어깨에 한방 들어갔고 그 여자는 거기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왕민팡도 쫓아가려고 창문을 타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에? 이건 곁에 방에서 뭔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였죠. 어라, 리라이 원인 저쪽 방에서 숨어 있었구나. 사실 왕민팡이 더 죽이고 싶었던 건 리라이 원이었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으슬렁으슬렁 거리며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룸에 있었던 건 리라이 원이 아니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글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아 위험이 닥치자 리라이 원이 제일 먼저 창문으로 내빼고는 두 번째로 그의 와이프가 나갔고 자신들이 아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버린 거였습니다. 와, 저도 막 열받습니다. 현실 세계는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미쳐갖고 얼리 죽이고 내리 죽이고 뭐 살판 쳐도 결국 제일 죽여야 될 원수는 못 죽이고 끝나게 되는 거죠. 전에 제가 다뤘던 짱보린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왕민팡은 이를 뿌드득 갈면서 자동 소총을 이라이원이 그 아들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그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겠나요. 네, 하지만 그 인정사정 없는 악마 왕민팡은 총을 거뒀다고 합니다. 왜냐면 왕민팡이 전에도 이 집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오면 이 꼬마를 쓰다듬어주면서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 정 때문에 결국 목숨을 살려둔 거죠. 어이 꼬마야, 형이 너희 엄마 아빠 때문에 여번 인생 망쳤다. 니는 그렇게 살지 말아. 라고 할 때였습니다. 리라이원아, 저 怎么 回事야? 저 什么 성이나? 아? 네, 그 옆집의 펑유신과 그의 아내 류위칭이 또 총소리를 듣고 나와 본 거였습니다. 오오, 펑유신이, 너희놈 내가 처음 왔을 때 비웃음에 잘도 구경했겠다. 어? 왕민팡은 또 그쪽에 대고 다다당 하고 쏩니다. 근데 인마 이거 사격 솜씨가 정말로 형편없었죠. 그 집안에서 쏘는데도 명중을 못 시키고 도망칩니다. 이어 쫓아가 보니 어차피 곁에 있었던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또 문에 대고 몇 방을 날리고 발로 확 걷어차니 쉽게 열립니다. 아하, 니네 집에는 방범창을 해서 못 도망쳤구나. 도둑놈을 잡으려고 만든 방범창이 니놈들 목줄을 끊게 됐구나야. 네, 그 집안에는 창문들이 다 방범창으로 꽁꽁 싸매서 도망을 못 가고 있었답니다. 집안에는 펑유신 부부와 딸 이렇게 세 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 남을 비웃고 조롱대며 즐기더니 꼴 좋다야. 다음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 들었니? 네, 이어 따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리고 또 가까이서 머리통에 대고 한 방씩 먹여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이렇게 삽시에 아홉 명이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리라이원이 목을 못 따서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어 그는 또 곁에 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리인이라는 사람은 그날 싸움 구경을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평소에 자기 집에 돈이 좀 있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이기로 시작한 거 니네 그 돈을 갖고 황천길에 오를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는 리인 집이 문을 따고 들어가니 그 집에는 리인과 그 와이프의 딸 두 명과 막내 아들까지 총 다섯 명이나 있었답니다. 리인은 문 따는 소리에 잠에서 금방 깼는데 헐, 왕민팡이 자동 소총을 척 들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곤 왕민팡한테 막 덮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왕민팡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냥 따다당 하니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민팡은 이미 미쳤는지 아니면 그 악마가 내렸는지 그 아무 죄 없는 가족들한테까지 그냥 난사를 해버렸답니다. 그렇게 아쉽게도 온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미 악마가 돼버린 왕민팡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나와서 또 다른 곁에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집은 리수신이 집이었는데 저번 회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놈은 그 구경꾼들 중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데스노트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여야지. 그 문을 또 박차고 들어가니 헐, 그 집안에는 가족이 더 많았답니다. 리수신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과 딸, 네, 그리고는 장모님과 조카까지 여섯 명
명의 대가족이 잠에서 깨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의 왕민팡은 6명이 아니라 10명이어도 모조리 쏴죽일 기세였죠. 따라라라당! 네, 그 멍에서 있는 6명한테 그냥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 툭툭툭 튕기는 피와 살점들은 왕민팡한테도 튕겨옵니다. 네, 그리고는 또 하나하나씩 발로 툭툭 차보고는 머리에 한 방씩 먹였다고 합니다. 하이, 이건 열받은 건 릴라의 원인데 그놈은 못 잡고 주위 사람들한테만 그냥 환풀이하는 꼴이 되었죠. 그리고는 그 집에서 세수대에 물을 붓고는 세수를 한번 하며 씻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집에서 나오자 이미 아침 5시 반이었는데 겨울이다 보니 날은 밝지를 않았고 아직도 어두컴컴했답니다. 아직도 그 독이 가시지 않은 왕민팡 길거리를 걷다가 마주오는 세 명의 주민들과 우연하게 마주칩니다. 캄캄하여 그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또 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뭐 말사람 전부를 죽일 계획이었으니 상관없겠죠. 그 세 명은 목숨이 붙어 있었고 끙끙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이어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누군지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자 그는 그 양심이 자책감이 들게 되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됐어. 그만하자. 비록 제일 죽여야 될 리라이원은 도망쳤지만 더 이상 뭐 찾을 희망은 없고 대신 뭐 벌써 20명을 잡았으니 이걸로 그냥 끝내자. 이어 왕민팡은 자동소총 총구멍을 자기 입안에다 넣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손가락을 방아쇠에 갖다 댑니다. 네, 그는 이미 거사를 치르기 전에 자신과 약속했답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자살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방아쇠를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답니다. 됐다! 자살하면 어떻고 잡혀서 총살 맞으면 또 어떠냐?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버는 거니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 마을 생산대의 트럭 하나를 빼앗게 되었답니다. 그 80년대에 사격과 운전 뭐 둘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둘 다 할 줄 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왕민팡은 이어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왕민팡은 그 트럭을 운전하여 어디로 달렸을까요? 다음 왕민팡의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따다당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젠!